이어서 공시 내용도 챙겨보겠습니다. 어제 보고서 제출 마감일을 맞아서 공시도 대부분 실적 공시였는데 CJ 1분기 실적 내용 한번 뜯어보죠. 영업이익 순이익이 전년 대비 많이 줄었거든요.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 어디에 있을까요? 예, CJ가 영업이익은 많이 줄었는데 사실 CJ 주가는 최근에 영업이익이나 매출 때문에 주가가 이제 움직이진 않았고 뭐 주저하다시피 이제 그 SG 사태 때문에 원래 8개 종목이 하한가를 기록했는데 CJ는 8개 종목이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첫날에 이제 CJ가 이제 거의 뭐 하한가까지 갔다가 사실 반등을 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CJ가 CJ 그룹의 지주사이기 때문에 만약 CJ 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CJ의 경영권을 갖게 되면 CJ 그룹 전체의 경영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 말은 현재 CJ 그룹의 경영권을 갖고 있는 이재현 회장이 사실 경영권이 박탈당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CJ 그룹이 당연히 이런 주가의 움직임을 갖다 모니터링 했을 것이고 이 때문에 사실 한가까지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SG 증권 사태에 이제 포함되어 한다고 봅니다. SG 증권은 뭐 많이 아시겠지만 2019년부터 그 관련된 주가들이 주식들이 계속 조금씩 야금야금 매집을 하면서 주가 올랐습니다. 근데 CJ의 그 차트를 보면은 현재 2019년보다도 이제 차트를 상 보면은 주가가 낮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S증권과는 사실 무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CJ는 S증권과 무관하기 때문에 현재 주가를 갖다가 SJ증권 때문에 만약에 그 주가를 매도했다면은 그런 관점에 다른 관점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CJ는 다른 계열사가 상장사 9곳이나 있습니다. 상장사 9곳에 대한 지분법 평가액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분법 평가액이 지주사가 보통 한50% 정도 지분법 평가액을 받습니다. 여기에 CJ가 이제 대한통운이 저가였다가 대한통운 저가일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면 대한통운 아시다시피 택배로 관련된 회사이기 때문에 적발일 이유가 없고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CJ ENM이 이제 최근에 안 좋았습니다. 근데 여기 역시 이 리오프닝이나 그다음 CJ CGV 그 영화관을 운영하는데 역시 리오프닝과 관련됩니다. 이것이 다시는 다 주가가 이제 반영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CJ가 사실은 이제 2분기 끝나고 3분기, 4분기 가면은 관련된 이제 9개 상장사가 모두 다 좋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 가장 큰 중요한 요소는 결국 이제 CJ 올리브영인데 올리브영이 언제 이제 IPO를 할 것이냐라고 이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올리브영은 현재 장부상으로는 800억으로 이제 평가를 받았는데 800억이 아니죠. 그래서 올리브영이 이제 IPO를 하면은 그것이 고스란히 CJ에 이제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CJ의 결국 이제 주가는 이제 내려가기보다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것을 주시하시면 되겠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CJ는 사실은 3세 이제 승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CJ가 만약 주가가 내려간다면 승계 구도에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적은 비용으로 주가를 매집할 수 있으니까요. 이 점도 역시 CJ의 주가가 하방 경직성이 있다는 것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실적 내용 엔터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SM입니다. 지금 JYP나 YG는 1분기 실적 되게 잘 나왔거든요. 그런데 SM은 1분기 어땠습니까? 예, 1분기 실적도 역시 SM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나쁘진 않았고 특별히 SM이 뭐 주저하다시피 지난 1분기에 참 많은 이제 뭐 가수들이나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뉴스들로 이제 덮였었는데 그 모든 것이 일단락됐습니다. 결국 이제 그 이수만 창업주가 물러났고 그다음에 이제 하이브와 카카오사의 경영권 분쟁이 있었는데 그것도 일단락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모든 일들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그 이제 주가나 매출이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실 사람 사는 것이 다 마찬가지지만 내부에서 시끄럽고 어떤 사정이 바뀌었냐 누가 오느냐에 따르면 직원들이 동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SM의 사실은 주요 직원이라 할수 있고 그 상품이라 할수 있고 매출 통로라 할수 있는 많은 아티스트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때때로 이제 SNS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고 뭐 한탄을 하기도 했는데 그 부분이 다 해소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2분기와 3분기에 걸쳐서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아시겠지만 SM의 이제 이수만 창업주가 터널링이라 얘기할 수 있는 라이크 기획을 통해서 10년간 1,000억이 넘는 돈을 갖다 이제 가져갔습니다. 그 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은 조만간 고스란히 이제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고 영업이익에 이제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SM 3.0을 갖다 도입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3.0이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JYP나 이제 그 적어도 이제 그 YG처럼 시스템적으로 이제 아티스트들이 꾸준하게 앨범을 나오고 그 아티스트 꾸준하게 데뷔를 시키면 그것은 이제 꾸준하게 매출과 이제 그 팬덤이 강화된 효과를 드러나 이어집니다. 이 문제가 사실 SM의 가장 큰 취약점이었는데 이제는 SM 3.0을 맞아서 이 부분을 해소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1분기에 이렇게 이연된 그 앨범 출시들이 있었는데 2분기와 3분기에 앨범들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초미의 관심사였던 어저께 이제 SM의 가장 요즘 강력한 그 아티스트를 할수 있는 에스파가 이제 그 3집 미니 앨범이 초동 앨범이 나왔습니다. 초동 앨범이 나왔는데 앨범의 판매량이 170만 장으로 에스파 스스로 갖고 있던 SM 최고의 초동 앨범 판매량 신기록을 깼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에스파가 잘했지만 에스파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주저하다시피 블랙핑크라든지 뭐 BTS라든지 다른 이제 라인업들이 동종업계 라인업들 K-POP이 너무나 리레이팅되는 효과를 갖다 에스파도 동시에 누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중국에 있는 그 차트가 있는데 차트에서 상위 뮤비 차트에서 상위 10위권 중에서 6곳이 우리 K-POP이 차지하고 있는데 놀라운 점은 무엇이냐면 그 중에서 2개는 팬이 짜깁기 한 영상인데도 불구하고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중국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것이 SM의 향후 매출과 주가에도 상세 연쇄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